본문 말씀 사무엘 합니다. 오늘 새해 첫 우리가 나누어야 할 말씀이 구약 성경 사무엘하 15장입니다. 15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왕이 가드 사람 잇대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너의 곳에 있으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함께 있습니다. 온 땅 사람이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래된 뭐 어릴 때부터 부모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늦게 교회 다니신 분도 있고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또 내가 장로 직분이다 권사 직분이다 목사다 이런 게 어디 가면 나는 뭐 아 저 사람 장로다 아 나는 교회 30년이다 나는 뱃속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들을 물어보면 우리 부모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나는 다니고 있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 또 안 다니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냥 주일날 뭐 할 일도 없고 교회 가서 사람 사귀고 또 좋은 말씀 듣고 그럼 뭐 교회 다니는 게 뭐 안 다니는 것보다는 낫지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 마누라 잔소리 듣기 싫어서 마누라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집안인데 난 교회 가기 싫은데 마누라가 주일마다 잔소리 하니까 그냥 불화가 안 일어나려고 그냥 따라다닌다 그냥 가서 그냥 앉아있다가 시간 때우다가 온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친구나 직장 동료나 또 상사가 가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또 삶이 안 풀리고 어려워지니까 몸이 아프니까 아 교회 가면 또 기도하면 낫는다 하더라 하고 또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 종류가 있죠.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도 각자의 이유가 다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 말씀을 그 시간을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좋은 이야기들을 듣고 아 자기를 돌아보고 아 그래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고쳐야지 하고 은혜를 받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좋은 일이죠. 교회를 일단 다닌다 하는 것 자체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뭐 친구 따라 마누라 잔소리 뭐 기타 또 어떤 사람은 돈 벌라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교회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기 사업을 자기 하는 일을 막 좀 친해져서 하기 위해서 그거를 또 팔아서 아는 사람이 아무래도 교인이라면 잘 사주니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여튼 별별 교회 안에 모이는 사람.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사느냐 안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래 다니고 안 다니고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로고 권사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적용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이런 것 같으면 다니나 안 다니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말씀 따로 살면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왜 있느냐?
평화를 위해서 있다. 사랑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 지금 우리 지구촌에 일어나는 정말 온갖 흉악한 사건들을 제발 좀 인간답게 내가 처음에 너희들을 만들 때 정말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라 했던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하시는 그것을 말씀을 받고 적용해가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게 안 되면 주님만 왔다 갔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몸이 아플 때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 아 이건 기도하면서 힘을 내야 되겠다. 기다려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지 아이고 힘들 때는 또 그죠? 죽겠다. 뭐 못 살겠다. 이러다가 기도해도 응답 안 되네. 그래도 가야지. 여러분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늘 듣는 이유가 내 삶에 적용을 시키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이런 우리 인사 많이 했습니다. 복 많이 받고 건강하시고 여러분도 이런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라 하는 사람들의 저도 인사 많이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이 복이 복 많이 받으라 이 복이 뭘까? 저 사람이 나에게 복 많이 받으라는 거 세상 사람들은 다 뭡니까? 건강해라. 돈 많이 벌어라. 성공하고 잘 되라. 거기에 다. 그래서 여러분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부 인사하는데 성공하고 부자 되고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복이죠. 그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으려고 전부 다 길을 쓰다 보니까 싸우고 틀어지고 투기하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오직 돈에만 그죠? 성공하는 데만 이 복이 맞춰져 있는 시대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무엇인가? 교회 다니면서 그럼 복 받으라 새해 복 많이 받으라 하는 이 교인들한테 복 많이 받으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복은 내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 인생의 목적도 없었는데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도 몰랐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생각들을 모든 삶들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면서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 구세주가 되어주신다.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 그래서 나는 별 걱정 없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능력의 하나님이 전능주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이 죽고 당신은 없어지고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복받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인사입니다. 근데 세상은 다 돈에 맞춰서 출세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주일도 필요 없는 겁니다. 왜? 그 회원들이 등산 간다, 골프 친다, 뭐 어디 한다, 뭐 거기 쫓아가서 영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운동하고 같이 골프 치면서 영업을 해야 되고 저 아부해야 되고 세상 복입니다. 세상 성공입니다. 주일도 필요,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는 겁니다. 돈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다. 젊은이들은 여러분 복 받아라, 뭐 쾌락, 즐거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다. 그래서 결혼도 안 합니다. 애 놓으면. 힘들어서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지만 다 돈에 맞춰진다 이 말이에요. 세상 복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동행을 잘하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 내 품에 안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있느냐 그 사람이 제일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고 있는 자체가 복받은 사람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우상이다.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우상인 겁니다. 복이라는 것이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복 말고 그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돈 많이 벌고 우리 자식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승진하고 대학 입학 툭툭 되고 그 복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보다 더 그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성경은 우상이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가지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2024년에 이제 시작하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지? 진짜 내 속에 숨겨져 있고 담겨져 있는 내가 가장 바라는 그 우상이 도대체 누구지? 무엇이지?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더 중요한 돈, 더 중요한 자식, 더 중요한 내 건강, 내 인생.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보다 더 투자하고 거기에 길을 쓰는지를 가만히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꾸는 거죠. 성찰하고 아, 내 안에 이런 게 담겨져 있구나. 내가 아직도 이것만큼은 소중하게 붙잡고 못 버리고 있구나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이게 나를 지배한다. 그것이 지배한다. 이것은 우상이다. 말씀을 듣고 이걸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런 목사님. 이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점점 채워지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점점 벗어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각오만 하고 마음만 다져가지고 내가 그래 이제는 하나님 뿐이다. 세상 어떤 것도 내 마음에 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중요하다. 제일 먼저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 제일 우선 사랑한다. 이래가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계속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사는 사람이 이기는 힘을 가진 사람이다. 우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어떤 유혹도 어떤 욕망도 그냥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계속 집요하게 이 사단은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된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 동행하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자꾸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성찰하고 드러내어 놓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보면은 이때가 나옵니다. 다윗이 나옵니다. 이때와 다윗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이제 다윗이 도망갑니다. 다윗이 자기 측근들을 데리고 피난을 도망을 갑니다. 왜? 그 앞에 장을 보면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늙었고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압살롬의 아들이 있습니다. 압살롬보다 더 앞서서 난 이복동생입니다. 옛날에 왕들은 부인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난 암논이라는 이복형이 압살롬 동생을 여동생을 보고 너무 예쁘니까 눈에 들어서 같이 동침을 해버립니다. 강간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폭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은 이복 오빠가 너무 좋았는데 자기를 위해주고 아껴주고 음식도 같이 나누고 좋아서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암논이 성폭행하고 난 뒤에 돌아서서 난 네 필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집에 와서 울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복 동생이죠. 배만 다르지. 동생이 이제 칼을 가는 겁니다. 이 압살롬이. 두고 보자. 그래서 2년 정도 계속 마음에 동생이 계속 슬퍼하니까 승폭행을 당하고 매일 울고 있으니까 저 오빠가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매일 울고 있으니까 계속 복수 칼을 갈다가 어느 날 다윗에게 아버지 우리 형제들 전부 다 이복 다윗의 부인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전부 동생들, 형들 다 불러가지고 형하고 동생들 불러서 내가 잔치를 하고 싶다. 이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참아라. 이렇게 하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자주 못 보고 사는데 한번 하겠다. 이래서 다 잔치를 벌리는 겁니다. 어느 날 허락을 얻고. 근데 그때 이 압살롬이 자기 측근들, 자기하고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술이 거나하게 먹고 취할 때쯤 되면 암논을 죽여버리라, 형을 죽여버리라.
그래서 죽어버렸습니다. 살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왕의 귀에 들어가니까 동생들 왔다가 암논만 죽이려 했으니까 암논이 형이 제일 형이 죽는 걸 보고 동생들이 기겁을 해갖다 도망가는 겁니다. 앞에 장에 보면 다 도망가 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보고가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저런 무리한 놈이 있나 저런 몹쓸 놈이 있나 이러면서 내 눈에서 좀 꺼져라 보내를 이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이 압살롬이 외할아버지 집으로 엄마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겁니다. 가서 이제 3년 동안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고향에도 못 보고 이제 그 압살롬이 제일 이제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 장손인데 도망가서 3년 동안 있습니다. 집에 오고 싶죠. 자꾸 전령을 보내서 가고 싶다 그래도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 이것을 눈치챈 어느 날 압살롬의 눈치를 챈 게 아니고 다윗이 이제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그날은 죽었고 그 둘 제일 왕위를 물려받아 있는 압살롬이 그 객지에 가가지고 외갓집에 가지고 있으니까 다윗이 한 번씩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서글픈 마음이 들죠. 그리운 마음이 들죠. 그 마음이 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을 이 오른팔 되는 국방부 장관, 국무총리 뭐 그때야 국무총리 없었지만 그 정도 계급이다. 완전 오른팔인 이 요압 장군이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딱 보고는 아 압살롬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떠나 있었으니까 다윗도 그리워하구나 이래서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품고는 이제 어느 더구아에 사는 한 아주 지혜로운 여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 내가 말하는 대로 다윗 왕한테 찾아가지고 상소할 일이 있다고 재판을 도와달라고 한다고 해서 찾아가라. 거기 가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라니까 여인이 찾아간 겁니다. 다윗에게. 왕이시여, 내가 지금 가부다. 남편이 죽고. 근데 아들 둘이가 있는데 이 아들이 뭐가 안 맞아서 싸우다가 한 놈이 죽어버렸다. 형제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한 명이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형제를 죽인 이놈을 살려서는 안 된다. 당장에 죽여야 된다 하고 전부 다 달라드는데 내가 막을 길이 없다. 이 가부라는 이 여자가 왕에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 그럼 내가 막아줄게. 이 아들마저 죽어버리면 나는 이제 완전 가부에다가 상속도 받을 데도 없고 뭐 가문이 다 끊긴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아 그건 내가 막아줄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건 걱정하지 마라. 아들은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다윗이 돌아가니까 이 여자가 또 그러는데 아니 한 번 더 당신이 나한테만 약속하지 말고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맹세를 해주시오.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주시오. 이러니까 그래 네 아들만큼은 다치지 않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 다윗이 머리가 총명하죠. 야 쭉 이 여인이 길게 14장에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14장은 전부 이 한 여인하고 다윗하고 이야기한 다 이야기를 하면서 야 너 이 이야기 혹시 요압이 그랬지 않느냐 이러니까 이 여인이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찾아온 것은 요압이 나를 이렇게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시켜서 왔다 이러는 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폭행 아까 있었잖아요. 암논 그죠? 성폭행, 형제 간의 싸움, 갈등, 그죠? 권력 다툼, 또 뭐 전쟁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쭉 역사적으로 이어왔던 것들이 그 당시에 이미 하나님은 전부 다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뭐 성폭행에서 뭐 범죄가 좀 강해져서 뭐 팔찌를 찬다 어쩐다 그때는 그런 건 없었지만 이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인간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려놓은 술수, 그죠? 전략 이런 것도 성경 안에 뭐 잘 읽어보면 너무너무 상세합니다. 아, 그게 지금 뭐 성폭행이 일어나고 보고 인간들이 어떻게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은 그런 범죄를 저질러 온 겁니다. 그런 욕망들을 표출해왔다. 이 여인이 그럽니다. 그래,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워낙 지혜가 뛰어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왕이시여, 그래 내 요압이 시켜서 그랬지만
죽은 사람은 이미 죽은 거고 살은 사람은 살려야 되지 않소.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도 죽을 죄인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왕이시여 살려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네 말이 맞다. 그걸 불러서 요압에게 이제 요압이 찾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데리고 옵시다 이래서 데리고 옵니다. 이제 외할아버지 집에서 이제 다윗 왕 곁으로. 그런데 다윗이 그 장자를 죽여버린 아들을 2년 동안 3년 동안 외갓집에 있다 왔, 도망갔다 왔는데 2년 동안 얼굴을 안 보는 겁니다. 아예 보여주질 않아요. 그냥 얼굴 대면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아니 객지생활 3년 하고 이제 고향에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뭔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 얼굴도 한번 안 보니까 이 요압에게 왜 내 오라 했냐는 야 이럴 것 같으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는 밥만 먹고 잠만 자고 할 사람 같으면 내가 여기 오면 뭐하는데 네가 왜 불렀나 아버지 좀 대면하게 해도 아버지 좀 대면하게 해라 계속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그때마다 거절을 해버리네. 아니 데리고 왔으면 왕에게 어떻게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요압도 다윗의 마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니 아무리 삼촌과 조카 이야기지만은 이 다윗과 요압은 또 삼촌 지간입니다. 도망 다닐 때부터 같이 다녔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런 친구죠. 그러니까 마음을 안 봐도 아는 겁니다. 아 지금은 만날 때가 아니다 이 말이죠. 다윗의 왕의 마음이 삼촌의 마음이 열릴 때는 아니다 하거나 이 요청을 계속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성격이 형까지 죽이는 형이 그 성격이니까 좋아 안 만나게 해준다고 좋았다.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을 불러가지고 야 요압 보리밭 저 우리 집 옆에 있잖아. 그 전부 다 불태워버려. 그래서 신하들이 가서 불을 다 태우니까 요압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당장 달려와서 야 너 이거 뭐하는 짓이야 이거 뭐야 너 내하고 무슨 원수가 졌어 이러니까 압살롬이 그런 야 불러놓고 이렇게 둘밖에 없는 뭐 내가 그랬다 아버지 보고 싶다 만나게 해달라.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에게 가서 압살롬이 5년 동안 지금 거기다가 여러분 지금 5년이죠 3년 2년이죠 그 앞에 암논 죽인다고 2년을 또 좀 벼르고 벼르고 복수심을 길렀죠. 그러니까 7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신세니까 얼마나 압살롬이 마음이 불이 탔겠습니까? 급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압이 당장에 다윗에게 가서 압살롬이 얼굴을 한번 뵙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오라 해라.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손에다가 입을 맞추고 아버지에게 인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33절에 보면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이제 이야기죠. 아버지 이제 이런 압살롬이 너무 보고 싶어 합니다. 좀 봐주시죠. 만나주시죠. 이래 하니까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더라. 이래서 화해는 합니다. 그랬으면 이제 압살롬이 잘해야 되잖아요. 잘해야 되는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 만나고 난 뒤에 꾀를 내는 겁니다. 꾀를 내서 그 이제 15장을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 자기 측근 50명을 아주 힘 좋고 그죠? 칼 잘 쓰고 이런 똑똑한 친구들 50명을 두고는 야 앞으로 우리가 정권을 잡자 아버지를 물러내고 우리가 왕권을 잡자 이렇게 작전을 짜고는 성문 앞에 서서 사람들이 다 왕 앞에 동사하러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억울한 문제 재판하러 오는 왕이 다 그때는 해결해서 이제 뭐 성직 제사장에게 보내든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왕에게 다 오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 성경 읽어보면 지금 다윗이 여러분 12지파를 통일해가지고 왕이 됐지만 옛날에 10지파와 갈라져 있었잖아요. 다윗이 통일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는 야 우리 지파에서도 왕이 나올 만한데 우리가 그때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 우리 쪽이 왕이었는데 지금 말하면 경상도 왕인데 전라도 왕인데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인데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유다 지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10지파는 재판하러 올 때마다 아무래도 끊임직했겠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걸 잘 이용하는 겁니다. 어이, 무슨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로 간다 이러니까 지금 가봐야 왕도 바쁘고
또 그게 금방금방 해결 안 해줘. 지금 나이도 많고 이제 정치가 엉망이야.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우 사람들 오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다 너 어느 집하지? 너 어디서 왔지? 이러면 너 뭐 베냐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아 내가 해결해 줄게. 네가 당신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나를 지지하면 앞으로 나를 왕으로 만들어준 저 사람이 더 똑똑하고 하면 당신들 문제 내가 싹 해결해 줄게 하면서 전부 오는 집파들마다 다 그러니까 가서는 입 다 맞추고 갑니다. 정말 고맙다. 정말 좋다. 우리가 그래야 할게 하고는 민심을 다 자기 쪽으로 돌려놓죠. 돌려놓고는 아버지한테 가서 다윗에게 가서 아버지 내가 헤브론에 가서 외갓집에 있을 때부터 내가 고향에 돌아가면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때 다윗이 왕을 다윗이 유다의 왕 되었을 때 처음 왕에 등극했을 때가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성지죠. 지금 말하는 거기 가서 내가 아버지 제사를 지내야겠다 하나님께 이렇게 다윗이 나중에 가라. 그 네가 가 뭐 하는데 말리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내가 적군들하고 가서 정말 정성어린 제사를 지내겠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꼭 그런 것 때문에 해라 이래서 헤브론에 이제 제사를 지내러 갑니다. 이게 이제 큰 음모였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적군들 200명을 주십시오. 제사 지내러 가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적군들 200명 200명은 이제 제사 지내러 간 적으로 따라갑니다. 다윗의 적군들 200명과 각 이스라엘 지파에 중요한 사람들, 요직에 있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헤브론에 다 모여라. 그때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킨다. 혁명을 일으킨다. 내가 왕이라고 선포하겠다. 이 이야기를 짜놓고는 이제 전부 다 헤브론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는 실제로 200명은 다윗의 부하들인데 다윗 밑에 있었는데 따라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기겁을 했죠. 거기 있던 한 관리가 보고는 기겁을 해서 다윗에게 달려와서 큰일 났습니다. 온 지파들이 다 모여서 지금 젊은 엘리트들, 압살롬을 위조한 엘리트들이 자기들이 왕이 되었다고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럼 싸우자 이러는 게 아니고 다윗은 빨리 준비해라 도망갈 준비 빨리 피할 준비해서 갖춰라 이러고는 부하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이게 지금 15장 앞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빨리 도망갈 준비해라. 도망가야 돼. 왜? 저놈 저거 형 죽인 놈인데 성질 급하고 또 엘리트들이 모여가 우리보다 힘이 훨씬 세다. 괜히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 다윗은 그것을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면서 살육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다윗도 나쁜 짓 한 건 있지만 그때마다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 아 진짜 우리 같으면 이렇게, 내가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다윗은 침착합니다. 피비린내는 동족끼리 같은 민족끼리 죽이고 하는 그것을 피해야 된다 이러면서 빨리 보따리 싸라 이래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복들도 왕이 그러시면 전쟁하고 싶죠. 그러니까 처음에 전쟁합시다. 뭐 저것쯤이야 했는데 아니다. 왕이 그러시다면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신복들도 여러분 참 그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다 빚진 자, 억울한 자, 뭐 도둑놈들, 이웃들, 친척들 또 나라에 그 인정 못 받는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다윗이 얼마나 교육을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해왔으면 이 사람들의 인격들, 나타나는 행동들 보면 참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재밌습니다. 다 나옵니다. 전부 다 나옵니다. 성격들이나 그때그때 처신들이나 그래서 이제 다 갑니다. 이제 가다가 도망갑니다. 지금 멀리 가서 이제 마지막 여기가 요것만 가면 이제 압살롬이 감히 못 오는 마지막 길에 가서 이제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도대체 나를 따라오는 이 군인이 몇 명이고 사람들이 얼마나 되노 하면서 사열한다 그러죠. 군인이 왜 국군의 날 되면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서 있고 왜 군인들이 이제 우리 군인들도 얼마나 되나 하고 한번 다윗이 점검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요압의 군대가 있죠. 요압의 군대가 그 다음 요압의 동생 아비세라는 군대가 또 갑니다. 그 세 번째 보니까 아니 저건 보도 뜻도 못했던 평소에 생각도 못했던
군대가 지나가는 겁니다. 아니, 이거 뭐야? 이래 보니까, 아, 예. 이 사람은 방금 망명해온, 조금 전에 얼마 안 돼서 망명해온 블레셋 사람인데, 거기서 망명해온 부족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있는,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래가지고, 오늘 우리 본문에 이야기하는 그의 모든 신하들이 다윗 곁으로 지나가고 이제 사회를 합니다. 그렛 사람, 블레셋 사람 다 이제 다윗의 사람들이 지나가고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사람, 가드 사람 600명이 행진하더라. 아니 보니까 이방인들이, 외국인들이, 망명 온 사람들이 행진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깜짝 놀랐죠. 아니, 19절에 왕이 이때에게 말하되 어찌하여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압살롬하고 같이 편안하게 살아라. 편안하게. 그러면서 20절에 너는 어제 왔고 얼마 안 됐다. 이 말. 너는 그 나라에서 뭔가 정치하고 안 맞아서 네 그 힘이, 네 권력이, 네 무리가, 그죠? 너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왕하고 안 맞아서 너 도망온 사람 아니냐? 망명해서 왔지 않느냐? 그 언제도 얼마 안 되는데 나는 지금 도망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위치도 없고 내가 또 앞으로 어떻게 당할지도 모르고 고생해야 되는데 네가 왜 따라오려고 하느냐? 너는 망명 왔기 때문에 별 문제 없어. 그냥 압살롬에게 왕이시여 하고 칭송해주고 먹고 살아도 너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 해야지. 왜 정처 없이 떠도는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너 뭐 내가 어떻게 책임지냐. 이 말이죠. 다윗이 그러면서 오지 마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그것을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1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다윗은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뭐 사열에서 요압의 군대, 아비새의 군대 이렇게 있지만은 그리스와 블레셋의 군대들이 있지만은 다윗에게는 군대가 필요하잖아요. 아니 자기가 도망가는데 내 편이 많으면 자기가 보호도 받을 수 있고 또 혹시 모르잖아요. 위험에 처하면 지켜줄 수도 있는데 이 다윗은 아니 당신은 안 돼. 왜 그렇게 위험을 너 편안하게 살 수 있어 가 하는 남을 먼저 배려하는 이 다윗의 인간미 하나님 마음이 다윗에게 담겨서 우리 같으면 여러분 아 그래 당신 도와주면 나 힘도 되지 어 그래 내 필요한데 당신 좀 도와줘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를 통해서 아니야 당신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어 아니 내 따라올 필요 없어 내 또 안 도와줘도 돼 너희들 편한 대로 살아 이렇게 하는 이 다윗의 마음 인정미 여러분 야 우리 같으면 여러분 도움 받으려고 안달이잖아요 누가 좀 안 도와주나 야단이고 위급하고 힘들면 온 눈을 뜨고 사방에 사람 없나 도와줄 사람 없나 해결해 줄 사람 없나 야단인데 이 다윗은 지금 자기가 가장 위기에 목숨 지금 파리 목숨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까지 그럴 필요 없다 하는 따뜻한 마음 야 이거 우리한테 이런 게 있을까 이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때가 어떻게 합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모시고 있는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합니다 당신을 내가 죽든지 살든지 당신을 놓치지 않겠다 당신을 절대 벗어나지 난 당신 곁에서 죽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때가 아니 이때는 지금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가서 살면 되는데 이 다윗의 마음, 다윗이 보여주는 신앙, 다윗이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믿음 이런 것들을 유심히 봐왔다가 이 사람도 지도자인데 봐왔다가 저런 사람 같으면 내 목숨점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한테 내 인생을 내 던져도 좋다. 다 줘도 나는 후회 안 한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때가 하고 있죠.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다윗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진실로 진짜로죠. 내 정말 맹세함 진실로 거짓없이 어디에 계시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당신과 함께 하겠다. 그 이야기를 이때가 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치인이 최근에 그럽디다. 그게 뭐라 그랬죠? 아, 현에 살수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죠? 정치인끼리 둘이서 차를 한잔 먹으면서 현에 살수 하시라. 풀어보니까 꼭 잡고 있는 것을 놓으시라. 그러면 산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거 아까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복 받으세요 하는 이 복이 내 안에 뭐로 자리 잡고 있나 하는 겁니다. 2024년 시작하면서 여러분, 내가 꼭 잡고 있는 이것이 무엇이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모든 것을, 내 인생을 놓고, 내 가진 것을 놓고, 내 삶을 놓고, 정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쯤이야 하는 붙잡고 있는 것들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정신이,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오늘 이때 이 고백처럼 하나님, 세상 어떤 중요한 것이, 어떤 아픔이, 어떤 일이 안 꼬이고 안 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내 마음에 담기 전에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정신이 남아 있느냐. 여러분, 이런 이때가 이제 같이 가게 되죠. 그러면 같이 가자. 이래서 갑니다. 가서 이제 18장에 가보면, 여러분 18장입니다. 18장 2절입니다.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드디어 압살롬 군대와 혁명군, 구데타군과 다윗이 바로 쫓아오니까 안 싸울 수가 없죠. 피했지만. 그러니까 여기도 정비를 하는 겁니다. 뒤에 492페이지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예, 나도 같이 갈다. 내가 전장에 앞장서겠다. 그러니까 3분의 1로 각 전투부대를 3분의 1로 나눠서 각각 전략대로 작전대로 해라 이러는데, 보니까 이 지휘관, 그죠? 이 우두머리 중에 누가요? 이때가 거기 있더라. 그만큼 믿을만 했. 아니, 망명 와서 오히려 더 못된 짓 할지도 모르는 이 군대를, 그죠? 다윗의 인간미와 이때의 이 결심이 결합되어가지고, 그래, 니쯤 되면 지휘관하고 멋지게 한번 싸워봐라. 이렇게 서로 마음이 통하는. 여러분, 참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런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뒤에 그 전쟁 다윗의 군사들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목숨 걸고 적군에 가서 물이 먹고 싶다 이러니까, 그 진을 치고 있는 적군에 가서 세 명이 가서 그 물을 우물물 떠와서 다윗에게 주니까, 딱 피를 안고 간, 생명을 안고 간 너희들의 물을 내가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어버리죠. 그런 군사들. 요즘 이런 사람들 좀 없나 싶습니다. 이런 이때 같은 이런 다윗의 주변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똘똘 뭉쳐서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그냥 내어주고 그냥 목숨 던지고 하는 이런 의리 있고 정말 인간미 있고 아름다운 이런 세상이면 너무 좋겠는데, 그 이때가 이 정도로 인정받으면서 결국은 승리하죠. 압살롬이 죽어버리고 그 다시 돌아오죠. 여러분, 반면입니다.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앞에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넘게 쫓아다니고 특공대를 불고 했던 이 사울. 사울이 군사를 모집합니다. 자기도 힘을 부국, 그죠? 국가를 강력하게 해야 되니까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위급하니까 할 때 이야기입니다.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울이 사는 내내, 야,
각 지파나 안 그러면 외국 용병이나 외국 사람도 상관없어. 힘 있고 용감한 사람들, 싸움 잘하는 사람들 무조건 불러오너라 했다. 이 이야기를 성경에 해놨습니다. 이게 뭔 말이죠? 아니 전쟁하려면 매일 전쟁이니까 매일 싸워야 되니까 힘 있고 용감한 사람 불러 모으는 거 맞죠? 그래서 사울이 많이 불러 모았습니다. 많이 스카우트 했다 이 말이죠. 야, 니, 어? 너 지금 월급 500만 원 받아. 내가 2000만 원 줄게. 그죠? 스카우트 하고. 계속 데리고 오는 겁니다.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는 거죠. 힘 있고 용감하다. 싸움 좀 잘한다는 사람 막. 근데 여러분, 위기가 닥치니까 어떻게 됐다? 성경에 읽어보면 사울이 전쟁하자는 위기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다 숨어버립니다. 외모만 보고. 외형만 보고 그 실력만 보고 인간미를 안 봤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속은 못 보는 겁니다. 다윗은 도우려고 하는데 가라 하는 사람. 사울은 뭐요? 좀 될만 아 저거 괜찮네 힘 좀 쓰네 아 저거 좀 똑똑하네 그래 내 대우 잘해줄게 했는데 위험한 일이 닥치니까 전부 다 숨고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외형만 보고 여러분 번지리한 겉모습이 아닙니다. 번지리한 겉모습만 우리가 신앙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어야 한다. 인간적으로 정말 하나님 구원하신 그 은혜에 내 목숨 하나님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뭐라도 해라 하시면 기꺼이 내 시간을 내 일마저도 내 돈마저도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내가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런 인간미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오늘 이때가 충성하듯이 그런 충성된 그런 신앙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성경이 새해에 이때 그 정신을 그 마음을 우리가 신앙의 마음으로 함께 가슴에 품고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목숨이 두 개입니까? 한 개밖에 없죠. 또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자기 편한 대로 살면 되는데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죠? 목표를 분명히 잡. 당신의 신앙,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인간미 내 목숨 드려도 아깝지 않다. 그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우리가 뭐 좋았어요? 우리가 뭐 잘났다고? 우리가 뭐 잘한다고? 십자가 지시고 자기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살리시고 죽고 우리를 살리시고 야 멋지게 인간미 있게 정말 하나님 그 아름다운 삶을 당신 같이 하면 안 살아볼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때가 필요한 시대다. 이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다른 걸 다 뒤로 제끼고 하나님 우선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다 맡길 테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인간미 넘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이 다윗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정말 그 모양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모여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 이때 같은 속사람, 각오와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정신, 2024년 시작하면서 저희들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품고 기도하는 가족들로 삼아 주옵소서. 그 마음 위에 그 신앙과 믿음 위에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첫걸음부터 새록새록 힘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